그러면은 자 기도는 정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실 때 응답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네, 찾으라 기도 명합니다. 찾을 것이요 응답 약속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명하고 약속하고 예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명하고 약속하고 답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그런 확신이 넘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경험 못해보면 긴가민가하게 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르고 체험을 못해보고 그래도 기적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체험 못해본 사람은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 만나게 돼 있고 예, 응답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면은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늘 적당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함으로 기도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함으로 이런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은 통쾌하고 멋진 기도 응답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불로 재물을 태운 응답이 앞에 기록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림으로 놀라운 응답이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상 그 중에서도 기도로 비가 내리는 이 응답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3년 반을 비가 안 왔으니까 산전 초목도 마르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때 이 생명의 비는 사람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고 산전 초목을 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입니다. 얼마나 통계 묻힌 응답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응답을 많이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복, 기쁨, 감격, 간정 남에게는 유익이 되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은 그렇습니다. 먼저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하나님 줄 알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알이 참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하나님인지 내게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한 사람이 제물을 놓고 불로 응답하려 친이 참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수백 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응답 응답하셔서 아무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시간은 지나고 엘리야 차례가 와서 엘리야가 예 나무를 예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노예가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참하는 줄 알게 하소서. 찬양 간혹 가자죠. 불로 응답하소서. 찬양하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탄에서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이때까지 바알이 아세르가 하나님 줄 알고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 줄 알고 숨기다가 속았구나. 그래서 엘리야 보고 어찌할까요? 하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무도 도망 못 치게 하라. 못 치고. 그리고 기손 신을 끌인데 죽이라. 그래서 기손 신을 끌인데 그걸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년에 여호와여 이 땅에 비를 내리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문제는 죄 때문에 생깁니다만은 일부 어떤 문제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일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는 저는 특별한 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죄를 제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었는데 그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치우지 못하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불로 제물을 태울 때 우리가 속았구나. 바알이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해가지고 그 자기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선지자들 죽고 난년 후에 비가 내렸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우리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거리를 내었느니라. 믿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 자, 1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언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잘못한 것은 깨닫고 회개하시고 생각 안 날 때는 혹 제가 깨닫지 못하는 흠물과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전에 어느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인테리 집사요, 돈 많은 집사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교회 오고 갈 때 교회에서 학교 오고 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고 나서 그게 다 공부가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만 불면 아들 자랑이. 그런데 이 아들 몸에 고3인데 고등학생인데 피부병이 들었어요. 아버지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지요. 돈 많겠다, 병원 많겠다, 약국 많겠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백약이 무효니까 하나 앞에 임사오체로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펑펑 울고는 그날 목사님께 봉투를 두 가지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두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하나 앞에 약속한 헌금을 약속했는데 어쩌다 잊어버리고 이러저러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주었습니다. 여기 제가 전에 약속했던 헌금입니다. 봉투 하나 가져왔어요. 또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위해서 사고 아들 위해서 공,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교회 다니고 아들이 하나님보다 저에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게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준 하나님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돈 많은 분이니까 감사한 것만 300만 원이었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풀병이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피병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해결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약만 쓰고 병만 다니니까 전혀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난 후에 병이 낫게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생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그래서 해결도 못한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여 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받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래 기도의 승리가 바로 응답의 승리, 기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 뒤집니다. 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이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만나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벌어진 겁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 때문에 그 만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전에 오늘 41절을 보면 왕에게 그럽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기도 안 했습니다. 비달라고. 그런데 내가 비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돌리세요. 네, 네, 예. 아예, 예, 제일 낮춰서. 예, 됐어.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도 안 했는데,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3년 받을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음식 먹이 제대로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기도하면 하늘 비 내릴 겁니다.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믿음 없이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할 줄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인가 가서 보면 그럽니다. 왕이여 비에 기리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급히 내려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제 비달라 기도했습니다. 아직 비는 안 왔습니다. 내가 비달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소서. 요즘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비와도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포장 안 됐을 때 비가 오면은 그 마차 세 바퀴가 그냥 저녁에 바뀌면 마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 가지고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었고 그리고 비달라 기도하고 하고 난 연후에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 자, 다 같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구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연후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 줄 믿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클수록 더욱더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 믿음대로 때가 되어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내가 며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 이야기 알죠?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개척안에 태어났어. 17년도에 그때 참 어려웠지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될 거예요. 겨울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발 시려워요, 털신 사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털신한 것이 운동화 속에 털이 있었어. 그 당시 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힘에 그게 벅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무슨 털신이야, 아빠는 고무신 신고 다녔다. 우리 세대는 옛날에 고무신고 다녔습니다. 양말 없이. 옛날에 양말도 안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닌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손들어 봐요. 다 이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9세대예요, 9세대. 예.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다음날 우리 아들이 또 와서 아빠 발 씻어요, 털신 사줘요. 야, 무슨 털신이야, 운동하면 됐지. 다음날 또 와서 아빠 발 씻어요, 남들은 다 신고했단 말이에요, 털신 사줘요. 야야야, 운동하면 되지, 뭐 털신이야.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왜 털신, 털신 소리가 나오자마자 며칠 연속 들었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 뒷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으로, 귀찮으니까 가라 하는 뜻으로 알았다 알아서 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틀린 사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귀찮아 가라, 그 뜻으로 말했는데 그 소리 떨어지자 말자 우리 아들이 꼭 털신을 손에 쥔 듯이 야! 털신이겠다, 털신! 막 기뻐 뛰는 거요. 의의가 없어가지고 야, 꿈 깨라, 틀린 사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귀찮다는 소리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지 않는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뒷말을 못했습니다. 뒷말 못하고 꼼짝없이 털신을 사줬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 틀린 사주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아빠 거짓말이지?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그러면 사준다고 말했다가도 사주고 싶지 않아서 안 사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사준다는 뜻으로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철지까지 듣고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지 아빠야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복잡한 설명할 수가 없더라. 나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믿음 안 깨뜨리려고 나 꼼짝을 사줬어. 예. 그게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철석같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권능 많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그것은요 겸손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요 기도합니다. 그는요 조금 전에 왕과 문무 백관들과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세라 스냐 발신자 그 수많은 사람과 자기 혼자만 얘기해가지고 하늘 불러응답함으로 그냥 붕붕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발 아세라 신자들 갖다 이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대우해서 만드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보다도 엘리야가 더 높아져가지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그 아세라 신자들 갖다 기손생활을 꺼내 죽였다.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엘리야가 비달라 기도할 때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산에 기도합니다. 산 꼭대기 양탄이 깔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엘리야 했던 그 동산은 조그마한 야산이에요. 조그마한 야산. 예,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요, 응답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뻣뻣하게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아요. 요즘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별 쑥 내밀고 아 줄라고 해도 줄고요 말라도 말고요 이러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응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을 좋아하고요,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구하여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응답받습니까? 예, 그죠? 간절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무릎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무릎에 쳐맞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응답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겠죠. 그리고 그냥 이 모습을 생각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배부른 장사가 흥자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파듯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 목이 마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막 발로 가지 마, 물 팔라고 막 딱 파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목 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아니면 죽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세면서 기도할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옷이 땀에 젖도록 기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점잖습니다. 꼭 기도 뭐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나?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시나? 아니 속으로 기도도 한다 아시지? 유식한 사람처럼 점잖은 사람 좀 신사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해지면은 소리도 커지고 몸부림이 나오게 돼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땀방울이 피어버리 쏟아져도록 기도해요. 옷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땀이 오지 젖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뭘 좀 달라. 그럴 때 그 밤중에 와서 친구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밤중에 와서 예의도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강청했겠느냐. 그래서 비록 붓땜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 원하는 대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간절한 자의 기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왜 기도 응답을 계획 못하느냐 하면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자, 개척할 때 2층에 처음에 이제 처음에 분들 다 아시잖아요. 2층에 20평 홀이 있는데 전체 20평이에요. 그 한쪽 구석에 꼭 조그만 방이 있어. 요 요지 이
이 뭡니까? 이 피아노 논 다이 이 정도 크기 방이 있어. 그 사람은 살림살이 한 방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우리 살았어. 사는데 이 건물이 단열재를 안 써가지고 100도 약고 단열을 안 쓰니까 겨울이 되면 그 조그만 방에 밑에 연탄을 넣으니까 방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외풍이 심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 코너에 그 성애가 벌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날씨 따지면 녹습니다. 녹으면 그 이쯤부터 곰팡이가 돼요. 그러면 백제 곰팡이에요. 네, 그때 내가 전도사 때라서 7인 목사님도 그때는 졸업하기 전에 7인 목사님도 없고 해가지고 서울신학 교수를 성찬식 때 되면 세례식 때 되면 모셨어요. 모셨는데 서울신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옷 좀 가운을 갈아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가운 갈아입을 곳이 우리 방밖에 없어가지고 방으로 모셨더니 방에 와서 그 방 모습을 보고 그냥 그 교수님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아기가 감기가 자주 들어. 그 하나가 아프면 둘이 또 아파. 근데 요즘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데 아, 간호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약사가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어. 대학원까지 놓은 사람이 아들 아픈데 병원에 갈 돈 없다고 누구한테 돈 빌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둘이 동시에 아프면 방문 열고 놓으면 바로 교회니까 교회 강단 앞에 나는 큰 애기 안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둘째 애기 안고 그 강단하고 여자 사이 조그마한 그 사이에서 서슴이 기도하고 짧은 기도였다 할지라도 간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지 않습니까? 애기는 아픈데 병원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좀 꿔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좀 안 꿔줬으면 우리 아들 지금 살았지도 못할 거야. 많은 거는 예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의료보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약은 먹고 병원에 가면서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 그때 뭐가 간절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적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응답을 받고 만나는 경험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평안해지면 또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덜 부르짖게 되고 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에서 비신앙, 불신앙으로 우상 생겨져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또 곤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육체적인 평안함, 세상의 안락함이 꼭복만 아니에요. 그런 소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대부분 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편해지면 영적으로는 이제 수준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고 정체력을 됩니다.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간절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거제도에서 부산 처음 올라왔을 때는 이 밤되면은 삼각산 전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소리가 산에 주릉주릉 했어요. 요즘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요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그것은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응답합니다. 끈질긴 기도, 절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절망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 사람도 예,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말세 믿는 자를 보게 되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오늘 엘리야는 보세요. 엘리야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산에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끈질기 기도하는지 보세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갈멜산에서 보면 날씨가 맑을 때는 서편을 바라보면 지중해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이는데 바다편을 산 보고 바다편을 바라봐라. 날씨 맑으면 지중해 보여요.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기똥 또 가서 봐라.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몇 분까지? 일곱 분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도 되지만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룰 때까지입니다. 이룰 때까지. 그래서 일곱 번째 갔다 오더니 예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응답의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원에게 즉시 왕에게 가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라고 일러드리라. 그랬더니 그 손바닥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시큼한 하늘 듣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1년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까? 5년 기도 응답 없습니까? 10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20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 응답은 30년으로 3년으로도 있고 어떤 기도 응답은 내가 죽은 연후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끈질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서울의 큰 교회 장로 부인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신경 안정제 사리돈을 먹어야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잠을 못 자. 그 신경 안정제 안 먹으면. 그것이 부끄러워 창피해서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암흑의 목사를 모시고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분 부흥회는 내 문제 해결받는 부흥회로 삼아야 자고 아멘하고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앞자리 앉았겠어요? 뒷자리 앉았겠어요? 부흥회 때? 앞자리 앉았지.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가능한 한 앞자리 앉았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보고 말하기를 꼭 예배들 앞자리 앉아라. 앞자리 앉아라. 뒤에 앉으면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고 앞에 앉으면 바라볼 곳으로는 설교하는 분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 뒤에 앉으면 설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옆 사람도 계속 볼 게 많아. 그러다 시선이 뺏길 수도 있어. 앞자리 앉으면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앞에 한 성인 목사님 입과 코만 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열가는 교수의 침이 튀어 간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피해서 살짝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둥 뒤에나 저 뒤에 앉아있습니다. 어쨌든 앞자리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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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날 저에게 가서도 또 살도 묶고 자고 다음날도 종일 은혜 받고 살도 묶고 자고 묶고 자고. 요즘은 부흥회를 이 3일 정도 하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4일 5일 뭐 근 일주일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안수기도해 주는데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한 사람만 오래할 수 없어서 머리만 솟아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자리에서 제일 먼저 손 따고 지나갑니다. 이 장로 부인 집사님이 남은 전부 다 주야 기도하고 있는데 의자 몇 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집어. 이 장의자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사람 앉는 의자 이러면 여기서 한 사람도 끼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앉았습니다. 목사님 또 오더니 또 탁 들어요. 또 그 다음 또 몇 칸 뒤에 가서 또 비켜 또 앉아요. 또 목사님 또 탁. 다른 사람은 그날 안수기도를 한 받았는데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섯 번 안수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 그 끈질임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날 밤에 살도 뚝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요, 그 장로 부인이 자기한테 와서 코침 받고 간증해지는 자기도 몰랐대. 그분이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예. 그리고 코침 받고 나서 간증하고.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응답할 때까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끈질 기도하지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도 지금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된 기도 제목,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20년 만에 부모님 교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십몇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자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데 20년 걸렸는데. 여러분, 그까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그 마음, 그 믿음 받으시고 그 절망하자는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응답 받느냐? 예, 순종하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 비달로 기도한 사람이 우산에 성교고 그러다가 하나님 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버하고 빚으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겨서 비가 내가 말하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말하고 나서 왕이 죽으려니까 숨어 피해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시내가 6개를 숨겨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았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반 동안 숨겨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만나러 아벨 자기 죽이려고 나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벨 만나서 내게 합시다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빌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돼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다. 의인은 뭡니까? 한 뜻으로 살고 애쓰는 사람이, 순종하며 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나만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왕도 옷을 찢었어요.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왕도 그래 엘리사가 그 소리 듣고 나한테 보내소서 엘리사한테 갑니다. 이 나라 왕도 저 앞에 옷을 찢었는데 엘리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면 극진히 환대하고 자기를 어떻게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가가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원을 시켜서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쓰러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만이 화가 무리까지 오른다.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라나 바르발 강은 요단을 모두 깨끗이 아니하냐? 그럼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나한테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발을 시켰어. 요단강물 씻으라고? 요단강물 약물이야? 이는 뜻이야. 그때 신하가 가카 옳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럼 본때를 보여줍시다 하면은 나라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그러지요. 아버지,
이보다 더 어른일지기도 할 텐데, 알려당 가물 여기 있는데, 믿자 본전 아닙니까? 한번 씻고 갑시다. 후회라도 없도록. 듣고 보니까 그것을 맞아. 그래. 그래. 그 고생하고 약품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믿자 본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단 가물 읽어보시겠습니다. 씻고 나니까 깨끗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이번에 씻으라고 할 때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허락했지만은 자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고 순종하니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했어요.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내 것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예. 미국에서 부잣집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될 때가 됐는데 아버지 아들도 그랬지요. 너 이번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줄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 선물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합격 대학 입학 선물 세 가지입니다. 그럼 뭘 줄까?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미국에서는 18세 되면 자동차를 보도 운전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자동차 나라예요.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없으면 미국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그래 사주마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자동차 생애 첫 자기장 생기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언제 사줄 건지 저렇게 했는데 대학 합격해도 합격도 안 사주고 졸업을 해도 안 사주고 이제 기숙사 대학 갈 때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 갈 때는 사주겠지 한데 그때도 안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고는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한 거 주면서 가다가 가거더라 성경부지 읽어라. 아버지 자동차요. 가거더라 성경부지 읽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자기 기숙사 가가지고 성경 사서 처박아 놨어. 네. 뭐 아버지가 말이야 약수 지고 신사래지 내가 아버지 말도 듣고 하지 그냥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 그런데 장자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 왜 장자 안 사주세요? 아 돈이 없으면 안 사주세요? 성의 읽고 있느냐? 예 읽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아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비신사다 노랭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버지 본대야 내가 성령 읽든지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하지 응? 아버지가 이 본이 안 되니까 응? 내가 제대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랬어요. 어느 날 너무 불편하니까 가고 결단으로 집에 와서 아버지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사주는 겁니까? 돈이 왜 안 사주는 겁니까? 왜 안 사주는 겁니까? 왜 약속 안 지키는 겁니까? 막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성경 읽고 있느냐? 예 읽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가 안 된다지죠. 그래? 그러더니 이번에 가거들랑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 펴보세요. 빌보 사장 직접 해보세요. 저 나왔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아들이 성경 읽으라고 해도 거짓말만 하고 읽지도 안 했는데 이분의 가그들랑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빌립보 4장 19절이 어떤 구절인가 궁금해가지고 구절에 처박아 놨던 성경 찾아서 먼지 털고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요 요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성경 찬송 합본이 안 됐을 때는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지금은요 이 빌립보서 끝나면 골로새서가 여백이 바로 나옵니다. 그 옛날에 성경 찬송 합본이 안 된 성경에는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골로새서가 다음으로 넘어가 이 사이 여백이 있는 여백이 이 여백에 있는데 빌보 4장 19절 펴니까 그 산식은 빨간 줄 딱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수표도 수표가 미국 사람은요 큰 돈은 현찰로 안 씁니다. 수표로 써요. 수표가 붙어있는데 딱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넣거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믿음 좋은 아버지는 거기다 수표 붙여놓고 줄 거 놓고 이거 우리 주님이 너 피를 채우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게 영광 돌려라. 그는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게 영광 돌려가려고 일부러 거기다 붙여놓고 줄 거 놓고 성경 찾아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그 수표 붙어있으니까 이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끼어있으면 이게 되잖아요. 물론 근데 통 안 읽거든. 처방이 나버렸거든. 그래서 성경 읽고 있냐면 읽고 있으면 거짓말만 했거든. 그래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거짓말만 하고 안 읽으면서 읽는다고 하고 아버지를 욕만 하고 비신사니 거짓말쟁이 노랭이니 비난만 했구나.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응답 안 한다고 믿어도 뵐 수 없다고 기도해도 뵐 수 없다고 그렇게만 한다.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너무나 못 봐 답답하다.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은 마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너무너무 기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수련교회 40년 하고도 지금 예 6개월 정도 예 5만 5개월 정도 지났죠. 40년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온 4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때를 따라 기적도 베푸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국내도 수십개 지교회 개척하고 해외도 그렇게 지교회 개척하고 오늘 수준교회가 있는 우리가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오늘 순교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그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왕 믿는 예수 적당히 믿지 마시고 술에 술 탄데 물에 물 탄데 믿지 마시고 이왕 믿는 것 확실히 믿고 확실히 기도하고 확실히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간증이 넘치는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번 부흥회 때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평생 수많은 기도응답에 간증이 넘치는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받고 응답의 간증이 넘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남에게는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리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